자, 요거 지금 다 맞는 사람. 어법 개념은 없지. 하나 틀린 사람. 더 개. 더 개. 아까 그거랑 몇 번? 몇 번? 오케이. 어, 세 개 틀린 사람. 네 개. 오케이. 다섯 개 틀린 사람. 여섯 개. 오케이. 자, 봅시다. 자, 1번 한번 해석을 해보자. 여러분, 어법 시간은요, 여러분들이 어법 시간은 구문독해와 같이 병행해서 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법하면서 구문독해 같이 하자. 요거 해석을 빠르게 해볼게. 자, 그럼 거의 해석의 순서가 다 돌아갈 거예요. 해석을 자꾸 시킬 거기 때문에. 유민이 해볼까? 첫 문장? 못하면 넘겨도 돼. 일단 해보고. 27. 27이래. 답은 일단 이거죠. 웬? 마스가 뭐죠, 여러분? 화성. 화성이. 비교급 더 가까워졌을 때 라는 접수사가 필요하지. 뒤에 주어 동사가 있기 때문에 문제 심지 어디에? 지구에. 뭐보다? ever는 뜻이 뭐죠? 주로 역대, 지금까지 쭉 뭐 강조입니다. 역대 어디에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보다 더 그치? 가장 가까워졌을 때. 그 다음 여기가 조금 어렵나? 자, 전치사 명사 묶어져서 수식이니까 얘 먼저 하자. 뭐지? 어떻게 될까? 빛의, 이걸 빛의, 그 다음, 여기서부터, 원웨이 뭐죠? 원웨이 뭐지? 여러분? 어? 일방통, 오케이. 편도, 그러니까 한쪽으로 가는 거. 일방적인, 한쪽으로 가는. 트래버 타임, 뭘까요? 트래버 하면 여행만 떠올리는데, 여행 말고 일반적인 뜻이죠. 트래버 뭐지? 이동이라는, 이동. 어. 한쪽으로 가는 이동시간. 빛의 한쪽으로 가는 편도. 그냥 가기만 하는 이동시간이 뭐였다? 단지? 3분 6초였습니다. 아, 이 정도로 가까웠던 때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아주 아주 가까웠던 때가 있었다. 8월 27일에 이 정도로 가까이 근접하더라. 해석 잘했고 프리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뒤에 주어 동사, 앞에 주어 동사 있기 때문에 이어주려면 반드시 접속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프리가 되고 자 2번으로 가서 우리가 중요한 요 간접 의문문이란 걸 뭐 대다수가 알 것 같긴 한데 다시 한번 정확히 정리를 해볼게요. 간접 의문문에 대해서 여러분 강의 노트 펴시면 맨 뒤에 보세요. 강의 노트 드린 거 맨 뒤에 제가 간접 의문문을 이거를 똑같이 붙여놨습니다. 자, 이거 내신 대비 저랑 중3 때 한 분들은 정리 한번 했는데 나머지 분들 다시 한번 할게요. 이거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그래서 이 어법 시간에는 우리가 이 어법 문제를 통해서 해당 고등학교 어법에 중요한 내용이 등장하면 제가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항상 해드릴게요. 간접 의문문이란 뭐냐? 일단 자, 문장 두 개가 있어요. 너 알고 있니? 물어봤고 두 번째 문장은 그는 누구니? 라고 Who is he? 동사 주어로 의문문이지, 그치? 두 개로 물어봤어요, 그죠? 너 알고 있니? 그는 누구니?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자, 이걸 합쳐보자. 합칠 수 있지? 너 알고 있니? 그는 누구니? 또 우리나라 말로 합쳐봐봐. 두 개를. 그가 누군지 너는 알고 있니? 이거잖아, 그치? 우리나라 말도 합칠 수 있듯이 영어는 합칠 수가 있어요. 바보같이 너 아니? 그는 누구니? 이렇게 묻지 않단 말이야. 그치? 그가 누군지 너 알고 있니? 영어도 합친단 말이야. 합칠 때 근데 규칙이. 자, 요 문장이 알고 있니란 문장 뒤에 들어갔는데 요게 이제 실제로 알고 있는지를 묻기 때문에 얘는 의문사 문장이 다른 문장 뒤로 들어갈 때는 이게 물어보는 게 아니므로 이렇게 의문사 의문문 문장 그대로 들어가면 안 돼요. 바로 뭐다? 의문사 주어 동사 어순으로 바꿔준다. 이게 바로 간접 의문문입니다. 이해되니? 간접 의문문? 뭐라고? 의문사 문장이 다른 문장 뒤로 들어가면 기본 구조가 뭐가 된다고? 의문사, 주어, 동사, 평서문의 어순으로 바뀐다. 그래서 그가 누구인지 너는 알고 있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석도 평서문으로 되지? 이게 간접 의문문이 되는 얘기예요. 이것도 나는 몰라 무엇을? Where does he want to go? 그가 어디에 가길 원하지? 라는 의문문을 얘 문장 뒤로 붙여주면 뭐가 된다고? 의, 그 다음 뭐가 된다고? 주어, does은 이거 왜 있었니? 일반 동사의 의문문을 만들려고 더즈가 조동사가 온 거잖아. 근데 의문사 문장에 다른 문장 뒤로 들어가면 평서문이 돼야 된다고. 의문사 주어동사. 더즈는 빠진 거예요. 의문문이 아니기 때문에. he하고 want가 once가 되죠. 왜? 앞에서는 의문문일 때 얘가 s를 붙여줬지만 이제 붙일 게 없잖아. 그래서 얘가 s 다시 붙여줘야지. where he wants to go라고. 나는 모른다. 그가 어디에 가기를 원하는지를. 아, 이게 바로 간접 의문문의 어순이 되겠다. 의 주어동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해됐지, 그지? 자, 그런데, 자, 이거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똑같이, 너는 생각하니? 물어보고,
그는 누구니? 라고 두 가지 문장이 있단 말이야. 그럼 이것도 이제 관제문문을 위해서 배운 그대로 해볼까? 그럼 뭐가 돼요? 일단 그대로 붙이면 뭐 do you think 하고 뒤에 뭘 붙이면 돼? 의 주동으로 붙이면 될 것 같지. 근데 얘는 틀렸다. 그지? 그 틀린 이유에 대해서 요 문제도 있죠. 뒤에 번호 중에서 관제문문 위에서 배운 대로 의 주동으로 맞춰줬는데 얘는 왜 틀렸냐? 틀린 이유는 뭐 때문에? 민채야? 배웠잖아. think가 어떻길래? 앞에 오면 뒤에 왜? 왜? 그냥 하면 안 돼? 똑같이? 왜 뒤로 가? 아, 왜 뭐 이렇게 해주고 똑같이 왜 해주면 안 돼? think가 뭐 어쩌길래? 그 이유를 기억하고 있어야 계속 기억이 나는 거죠. 보세요. 자, 요 문장을 다시 볼까? 요 문장. 그가 누군지 너는 알고 있니? 자, 대답해봐. 지원아, 걔가 누군지 알고 있어? 피곤하니 너 오늘? 지원아, 다크서클이 장난 아닌데? 다시 지원아, 걔가 누군지 알고 있니? 대답해봐. 그치? 일단 뭐가 나와? 아니요. 아니면 얘가 나오지. 그치? 근데 봐봐. 자, 요거 해석해볼까? 그가 누구라고 너는 생각하니지. 그치? 물어볼게. 구현아, 걔가 누구라고 생각해? 누구요? 이름이 노우야? 너 정말 창의적이다. 다시 상원아, 걔가 누구라고 생각해? 몰라? 아, 그렇구나. yes나 no가 나와야 안 나와요? 기본적으로 안 나와요. 동사가 보일 때 생각하다라는 종류가 동사가 들어가서 간접의문을 형성하면 상대방의 구체적인 생각을 묻기 때문에 얘와는 달리 얘는 대답이 일단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 그가 누군지 알고 있니? yes 아니면 no 둘 중 하나 나와야 돼. 그죠? 하지만 얘는 yes. 봐봐, 그가 누구라고 넌 생각하니? yes. 말이 돼 이게? 대화가 안 되잖아. 뭐라고 대답이 나와야 돼? I think, 난 생각해, 그는 게이라고,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대답이 나와야 돼요. yes나 no가 절대 나올 수가 없다고. 이해되니 이거? 이 구조? 차이점?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국띵 때, 초딩 때 배울 때, 여러분 초딩이죠? 초딩 때 배울 때, 기본적인 걸로 배웠지? yes나 no로. 그럼 이거는 yes나 no로 답할 수가 없는 의문문이잖아. 그지? 맞죠? yes나 no로 대답이 안 되죠? yes나 no로 답할 수 없는 의문문. 어떤 의문문이었니? 어? what's your name? no. 네, 안 돼. 안 되지? Hey, how much is this? How로 물어서 How much is this? Yes. 대답이 되니? 안 되잖아. 그치? 전부 다 특징이 뭐야? 어떤 의문문? 의문사가 들어간 의문사 의문문은 yes나 no로 대답이 안 돼요. 이해되니? 그걸 봐봐. 이거 yes나 no로 대답이 됐어? 안 됐어? 안 됐지. 그럼 이건 어떤 의문문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의문사 의문문이어야 돼. 의문사 의문문은 의문사 위치가 항상 어디니? 문장 맨 앞이잖아. 그래서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맞을까? 바로 의문사가 문장 앞에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두 개 합칠 때 think, 상대방의 구체적 생각을 묻는 동사가 들어가면 이때 의문사를 먼저 써주고 그 뒤에다가 do you think을 삽입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만 어수는 의주동으로 똑같이 맞춰주는 것이고 이 예외사항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니? 기본적으로는 의문사 문장을 다른 문장 뒤에 붙이면 돼. 그런데 뭔가 붙일 때 동사 자체가 묻는 게 생각하다 종류의 동사일 때는 의문사 뒤로 삽입시켜준다. 나머지 의주동은 똑같고 이게 바로 간접의문문의 특이한 점이에요. 이해됐니 이거? 암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중요하지. 구체적인 생각을 묻는 동사가 뭐가 있냐? 이런 거예요. think, suppose, 이거 뭐지? 이렇지. 가정하다. 똑같아요. 믿다, 추측하다, 상상하다, 말하다. 전부 다 상대방의 생각을 묻게 돼요. 그래서 얘들이 등장하면 뭐가 어떻게 된다? 의문사가 문장 맨 앞에 있고 1번 문장이 의문사 뒤로 가서 중간에 삽입이 된다 이런 얘기야. 요 문제가 뒤에 있었죠. 자, 이것도 보자. guess가 나왔지. guess 어디니? 여기 있네. 너 추측하니? 2번 문장은 what time is it? 몇 시니? 라고 물어봤단 말이야. 우리나라 말로 뭐니? 몇 시라고 너는 추측하니?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요. yes나 no가 돼야 돼. 안 되네. 그럼 뭐가 앞으로 가야 돼? 의문사가 문장 맨 앞으로 가야 되죠? 자, 그럼 봐봐. 어떻게 돼? 주의하세요. 얘는 지금 누구라는 게 그냥 하나이기 때문에 후가 그냥 앞으로 간 것이고 얘는 보세요. 영어에서 꾸며주고 꾸밈을 받는 건 무조건 하나의 덩어리다. 얘가 지금 하나의 덩어리지. 몇 시라고 이렇게. 같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what time 전체가 앞으로 가고 그 다음에 do you guess가 중간에 가서 하지만 의주동은 똑같이 맞춰줘야 돼. 간접의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몇 시라고 너는 추측하니? 라는 간접의문이 완성이 된다. 이해됐나요? 이해됐나요? 오케이. 여기 바로 간접의문문의 어순을 묻는 것이다. 자, 그럼 보세요. 그럼 의문사가 없는 문장은 어떻게 되느냐? 간접의문문 보세요. 1번 문장 나는 몰라. 2번 문장
그녀가 남친이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걸, 두 번째 문장이라 하고. 그럼 합치면 뭐가 돼? 그녀가 남친이 있는지 없는지를 나는 모른다. 이렇게 되잖아. 그지? 의문사가 있는 문장은 의주동으로 지켜주면 되고, 지금처럼 의문사가 없는 문장을 다른 문장 뒤로 붙일 땐 그냥 붙일 순 없고, 뭔가 이어줄 때 접속사가 필요하거든. 근데 보세요. 그녀는 남친이 있니? 라고 물어봤지. 대답이 무조건 뭐가 나와? 그녀 남친이 있니? yes 아니면 no가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뭐뭐 인지 아닌지를 묻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접속사 if나 whether를 중간에 넣어주시면 돼요.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은. 그래서 나는 모른다. 뭐인지를 그녀가, 근데 뒤에도 똑같이 평소문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다른 문장 뒤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녀가 남친이 있는지 없는지를 나는 모른다. 이렇게 돼요. 됐습니까? 이게 바로 간접 의문문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우리 교재로 돌아와서 교재로 돌아와서 간접 의문문 관련 어법이 이제 두 개 정도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요 2번이 바로 그거죠. 나는 물어봤다. 클럭 점원에게 하고 의문사 문장이 나오는 순간 뭐다? 의 주 동이다. 그 디드가 나올 필요가 나올 수가 없어요. 간접 의문문 없으면 가기 때문에. 근데 디드가 없어짐으로써 얘가 과거를 나타내 줘야지. 그래서 where they had books about computers 이렇게 돼요. 그들이 컴퓨터에 관한 책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지, 가질 수 있는지를 점원에게 물어봤다. 자, 3번 가볼게요. 3번은 일단 dozens of라는 표현부터 볼까? 자, dozen이 뭐죠, 여러분? dozen이 얼마죠? dozen? 연필 한 타스 12개, 10입니다. dozens는 12개가 여러 개지. 뭐니 그러면? dozens of는 수십의란 뜻이요. 몇십 개의. 수십 개, white flower 말 그대로 야생화들. 뭐의? 셀 수 없이 많은, 자 보세요. variety에서 온 거지. variety 뜻이 뭐지? very가 뭐예요? very. 다양하다, 다르다. variety는 이거의 명사예요. 다양성, 다양함이 되고. 그래서 이게 지금처럼 어떠한 생물이나 동물에게, 식물이나 동물에 쓰게 되면 이건 품종이라는 뜻이 돼요. 셀 수 없이 많은 품종의 수십 개의 야생화들이 cover, 덮어요, 땅을. 자, 그 다음 보세요. 둘 중에 답은 명확하지. 뒤에 명사가 있는데 s가 붙었잖아. 그 이더는 뜻이 뭐니 이건? 이더는 뭐죠? 정확한 뜻이 둘 중 하나의라는 뜻입니다. 뒤에 단수가 와요. 둘 중 하나이기 때문에. 보스는 뭐다 이건? 둘 다. 복수네? 무조건 보스지. 다른 건 볼 필요도 없죠. 자, 4번에. 4번 틀린 사람. 4번 틀린 사람. 자, 보세요. 앞에 게 답이 맞다고 치자. 그럼 이 S는 100% 뭐니 이건? 접속사겠죠. 뒤에 주어동사가 있기 때문에. 해석을 해볼까? 당신이 전문가일 때, 혹은 당신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줘보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여기서 끝나는 거지. 그지? 아, 미안해요. 맞네. 여기서 끝나는 거죠. 문장이. 이건 없는 거니까. 그지? 보세요. 당신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문장 끝났지? 그리고서 봐봐. 뭐가 나와서 갑자기? 동사가 나왔네. 이거 어떻게 받아줄 거야? 동사가 나왔다는 얘기는 앞에 뭔가 주어가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 근데 얘는 접속사 주어 동사로 당신이 전문가이기 때문에로 묶어서 끝난단 말이야. 문장이 완전히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 동사는 어떡할 거야? 이 동사에 대한 주어가 앞에 없잖아. 그지? 그래서 안 돼요. 구조가. 그럼 뒤에 건 왜 되느냐? S가 접속사도 있지만 S는 뭐도 있어요? 바로 전치사로, 뭐뭐로서라는 뜻이 있잖아. 그걸 이렇게 묶이는 거야. 전문가로서 라고 묶이고, 그 다음에 이 동사에 대한 주어는 유가 돼요. 어떤 전문가로서 당신은 줄 수 있어요. 당신의 독자들에게 실제적인 진짜 사실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네요. 포인트는 as는 접속사도 되고 전치사도 된다라는 거. 항상 어법은 해석을 제대로 해보셔야 돼요. 자, 5번으로 가자. 5번 중요합니다. 자, 일단 if를 볼까? if는 뭐지 이거? 접속사예요. that은 뭐지 이거? that도 뭐가 될 수 있어? 접속사가 될 수가 있어요. 접속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야, 불완전한 문장이야? 완전한 문장이에요. 완전한 문장 갖다 붙인 게 접속사거든. 둘 다 뒤에 어떤 문장이 올 수 있어요? 완전한 문장이 올 수가 있거든. 둘 다. 그러면 봐봐. I'm a real pilot. 나는 진짜 비행기 조종사다. 라고 했지. 빠진 거 없죠. 완전한 문장이죠. 문법상 둘 다 되네. 그렇지. 뒷문장만 봤을 땐. 문법상 둘 다 돼요. 그러면 여러분 대답을 맞춘 것 같은데 that은 왜 안 된다고 확신할 수 있어? 되잖아. 몇몇 사람들은 나에게 물었다. 내가 진짜 파일럿인 것을 나에게 물었다. 해석도 되는데? 대답이 왜 안 돼? 왜 꼭 if만 잡아줘야 돼? 이 어법이 고3 모의고사에 등장을 해요. 왜 그러냐? 자, 보세요.
그치? 그렇게 주장할 수 있잖아. 접속사라는 건 뒷문장에 완벽한 문장이 와야 되는데 둘 다 완전하잖아. 둘 다 완전한 문장 올 수 있잖아. 완전한 문장 왔잖아. 대신 왜 틀릴 수밖에 없냐고. 왜 그렇다? 여러분들이 중딩 때 배웠던 화법 때문에 그래. 화법 때문에. 자 보세요. 자 화법을 다시 하겠다는 건 아니고 잠깐 이 대표 문장 보면서 잠깐 몇 개만 잡아볼게. 자 보세요. 마이크가 제인에게 말했다. 기억나죠? 따옴표가 있는 건 무슨 화법? 직접 화법. 이걸 바꿀 거야. 뭐라고 말했냐? I love you. 나 너 사랑해 제인. 이라고 말했단 말이야. 거기서 자 사랑 얘기 나오고 이것도 아주 시세 쪼개면서 연락 좋아해. 사랑 해본 적도 없으면서 자 여기서 직접 화법을 간접 화법으로 바꿀 때 우리가 따옴표 떼주면서 say to를 tell로 바꿉니다. 그래서 마이크가 말했다. 이게 뭐가 돼? 제인에게 그럼 따옴표 떼고 접속사 대수로 이어줘요. 뭐라고? 데디아라고 말했다. 여기서 아이는 마이크죠. 그가 마이크 본인이 누구를? 제인 그녀를 사랑한다 라고 제인에게 말했다. 이렇게 돼. 이해됐니 이거? 이거 이해됐죠? 어려운 거 아니죠? 그죠? 자 보세요. 원래 직접 화법의 내용이 평소문이야. 말했다. 뭔 말하고 말했다. 이때는 화법으로 바꿀 때 tell이란 동사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근데 보세요. 여기서 자 이제 물어보는 걸로 가볼까? 자 그 얘기 이제 또 마이크가 또 그녀에게 말했다. 뭐라고 말했냐? 말한 내용을 보세요. 이건 평소문이었는데 이제 의문문이야. 뭐라고 말했냐? Do you love me now? 너 지금 나 사랑하니 제이나? 라고 물어봤어. 그지? 자 이걸 우리가 간접화법으로 바꾸자. 물어본 거야 지금 직접화법이. 물어본 거라면 자 이거 보세요. 이거를 똑같이 위에랑 똑같이 told로 바꾸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물어봤기 때문에 동사를 뭐로 바꿔줘? ask로 바꿔줘. ask로. 오케이? 중지도 변신 거죠? 봐봐. 마이크가 물어봤다. 제인 그녀에게 무엇을 물어봤냐? 아까랑 똑같아요. 보세요. 자, 너 지금 나 사랑하니? 라는 건 너 지금 나 사랑해? 대답해봐. 뭐라고 해야 돼? Do you love me now? 대답해봐. 뭐라고 해야 돼? 일단 yes 아니면 no. 둘 중 하나가 나와야 되지, 그치? 그 뭐야? 뭐인지 아닌지를 물은 거죠. 그때 접속사 뭐 쓴다? If 아니면 동의어 뭐 써야 돼요? whether를 반드시 쓰셔야 돼요. 반드시. 오케이? 자, 봐봐. 대세 문장 뒤에 완전한 문장이지. 그치? if 뒤에 문장도 그녀는 그 당시 그녀를 사랑했다. 그녀는 그 당시 그를 사랑했다. 뒤에도 완전한 문장이죠. 그죠? 둘 다 완전한 문장인데 접속사 대신이야 if냐 구분 짓는 건 뭘 보고 하는 거야? 바로 앞에 동사가 그냥 말하다냐 물어봤냐에 따라서 화법의 개념으로 앞에 동사가 마찬가지 물어보다 종류의 동사면은 뒤에는 접속사 뭐만 if나 whether만 적어주셔야 돼요. 대을 쓰면 화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어긋나게 돼요. 이해됐나요? 그 앞에 동사를 보시는 거예요. 물어보다 종류의 동사일 때 뒤에 접속사를 if나 whether로 적어준다. 근거는 뭐에서? 화법에서 찾을 수가 있다. 이해됐죠? 접속사로만 따지면 도저히 답이 안 나옵니다. 둘 다 완전한 문장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해됐지? 그래서 화법이 여러분 중딩 때 많이 괴롭혔죠. 바꾸는 거 그죠? 고등학교 올라면 화법 관련 어법은 이거 하나 나옵니다. 앞에 동사가 물어보다 종류의 동사일 때 뒤에 접속사는 대시 아닌 뭐 반드시 if나 whether로 골라준다. 이거 고3들까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 꽤 많아. 자주 문제 틀려요. 완전한 문장에는 무조건 대서 찍어버려. 그러면 안 돼. 앞에 동사까지 챙기셔야 돼요. 이해됐지? 그렇죠. 물어보다 종류는 다 된다. question도 마찬가지고 inquire, 문의하다 그래도 마찬가지고 뒤에 ask나 whether 쓰셔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거 다음에 언젠가 또 나올 건데 여러분 그때 망각하고 또 틀릴 가능성 높아요. 지금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고 그럼 대답이 됐지? 자 뒷문장 완전한 건 둘 다 가능해. 뭘 봐야 된다? ask네. 답은 무조건 뭐다? if 쓰셔야지. 뭐인지 아닌지를 물어봤다. 이렇게. 자 그 다음 6번 틀린 사람 보세요. 자 일단 오브 대신이야 대신이야 오브 대수를 일단 잡아볼까? 오브 대수 왜 안 되냐 보세요. 자 그러나 우리는 엄청난 ignorant 뜻이 뭐죠? ignore란 동사에서 왔죠. ignore 뜻이 뭐지? 의심하다. 의심하다 아니지. 무시하다. ignore란 뜻이 뭐죠 그럼? 무시하는 애 뜻이 뭐 그 거기서 문제 지금 무지한 뭘 모르는 이런 뜻이죠. 무지한 무식한. 자 그러나 우리는 엄청나게 무지해요. 뭘 몰라 이런 얘기야. 오브댓이 맞다고 칠까? 그럼 왜 안 되냐? 전명구로 묶이겠죠. 그치?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지. 전체적으로 지금 대명사 대수로 묶일 거 아니야. 그러면 전명구는 앞에 있는 뭔가를 수식하죠. 그러면 봐봐. 오브는 그러면은 뭐뭐에 대라고 잡아볼까? 그러나 우리는 엄청나게 무지해요. 그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무지해요. 괜찮아 여기까지는. 근데 문제는 뭐야? 여기서 그냥 문장이 끊어져 버리게 되잖아. 그치? 근데 그 뒤에 뭐가 있어요? There is such a thing.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자, 이거 there is 뭐뭐가 있다라는 거 몇 형식?
1형식이야 2형식이야? 비동사가 있는데 1형식이야 1형식 1형식이야 뭐뭐가 있다라는 거 2형식 아닙니다. 그래서 search에서 뭐와 같은 뭐뭐거든. 다시 해석해보면 시각 지능과 같은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완전한 문장을 이루죠. 뒤에 빠진 것도 없어서 관계대명사가 있을 수가 없는 구조죠. 완전한 문장 1형식으로 완전하기 때문에. 그치? 봐봐. 앞에도 주어동사로 완전하게 끝났지. 벗은 근데 얘는 앞에 있는 것과 연결하는 거잖아. 뒤에 있는 거와 연결하는 게 아니고 문장이 완전 단절돼 버렸잖아. 오브댓으로 묶어버리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 중간에 뭔가 이을 수 있는 뭐가 필요해요? 접촉사 엔드라든지 뭐가 필요하지. 이어줘야지. 앞에 주어동사 완전한 문장, 뒤에 주어동사 이런 식으로 완전한 문장끼리 어떻게 그냥 갖다가 붙여. 아무것도 없이 접촉사가 이어줘야 된다. 이해되니? 아니면 여기에 but이 아니라 뒷문장 연결할 수 있는 뭐 as라든지 뭐 although라든지 이런 게 앞에 있어주면 이길 수 있지. 비록 주어가 동사지만 주어가 동사한다 이런 식으로. 근데 앞에 but이라는 건 앞에 있는 내용하고 연결하고 끝난 거거든 쟤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거는 왜 되느냐? 어떻게 연결되느냐? 자 보세요. 뒤에 거는 자 뒤에 걸 해보자. 자 그러나 우리는 엄청나게 무지해요 하고 접속사 대수로 끝난 거야. 대디아에 있어서 무지하다 이런 얘기야. 뭐? 바로 시각 지능과 같은 이러한 것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것을 우리는 상당히 모른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ignorant 뒤에 be ignorant 뒤에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에 대한 보충 설명하는 접속사 대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뒷문장에 주어 동사가 붙을 수가 있어요. 접속사 대세 역할하기 때문에. 되니? 오케이. 자, 7번 봅시다. 7번은 해석을 한번 여러분들이 해볼게요. 요거 보고서. 자, 요거 구현이 해보자. 7번 문장. 다른. 요까지 주어로, 일단 해봐봐. 요 안에. 그 안에 요 웨더 문장 전체가 주어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뭐인지 아닌지가 아닌지는 요게 또 요까지가 조그만 주어 요 안에 조그만 동사 이렇게 돼요. 달이 차다 이 발생되는지 아닌지 그치 발생하는지 아닌지는까지가 주어야. 그것은 depend on 어떻게 됐다? 의지된다? 달려있다 달려있다 어디에 달려있다 뒤에 거? 관계적인 위치에 달려있다. 뭐의 위치? 달이 별 그리고 별과 별 별과 그리고 관찰자죠. 없어요 관찰하다. 관찰자의 위치에 달려있다. 보는 사람이나 뭐 걔네의 위치에 따라서 완전히 차단이 일어날 수 있고 안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봐봐 해석되지? 그러면 자 근데 봐봐 위에서 우리가 했지? 어? 위에서 아까 화법 이야기할 때 뭐인지 아닌지 두 개 동의였잖아. 그치? 그럼 if 되는 거 아니야? 대상아 뭐 인지 지금 여기서 인지 아닌지를 차단이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자 뭐뭐뭐 인지 아닌지 그 if는 그렇게 쓰면 안 돼? 둘 다 동의어라며 위에서 뭐뭐 인지 아닌지 그치 그거 묻는 거야 그거 if는 뭐뭐 인지 아닌지 뜻이 있지 않느냐 근데 왜 꼭 whether만 써야 되느냐 자 if와 whether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뭐뭐 인지 아닌지 뜻이 있어요 근데 차이점이 있어 뭐가냐 뭐가 있냐 바로 자 지금처럼 일단 이 whether는 어디든 쓸 수 있지만 if는 뭔가 까다롭습니다. 까다로운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일단 지금처럼 아까 우리 이거 볼까? 자 보세요. 여기서 if 되지? 뭐뭐인지 아닌지 그지? 얘하고 두 개의 차이점이 뭐야? 두 개의 차이점 뭘까? 오케이. 일단 그거. if는 보세요. whether 뒤에 or not 붙였죠? 요 or not은 여기 붙여도 되고 생략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요 해당 문장 맨 끝에 all not을 써도 되고 쓰든지 아니면 생략해도 되고 자유롭습니다. all not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위치도 바로 뒤에 쓰던가 맨 끝에 쓰던가 선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if는 좀 까다로워. if는 마찬가지로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건 똑같은데 문장 뒤에 쓰려면 쓰고 문장 뒤에 써도 돼요. 하지만 if 바로 뒤에 붙여서는 절대 못 씁니다. if는 까다로워. 그것 때문에 일단 안 되는 거죠. 첫 번째. all not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그럼 all not이 없다고 치면 되느냐? 그래도 안 돼요. 여기서 왜 되느냐? if가 문장 처음이 아닌 문장의 중간에 들어가서 뒤로 붙을 때는 if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if를 주어로 쓰이 이 문장 자체가 주어로 쓰이면서 문장 처음에는 결코 if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써버리면 만약 주어가 동사하면이란 조건이나 가정법과 헷갈리기 때문에 애초에 주어 자리에 오는 if는 문장 처음에 올 때 쓰지 않습니다. 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if나 whether 해석 똑같다.
스윙도 똑같다. 하지만 if는 뭐다? 좀 까다롭다. 오늘 다시 뒤에 바로 붙을 수가 없고 지금처럼 주어로 쓸 때 문장 제일 처음에 올 수가 없다. 요거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중딩 때 여러분 접속사 파트에 나오는 부분인데 이게 생소, 이게 워낙 잘 안 나오는 유형이다 보니까는 여러분이 망각한 것이고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그래서 저런 주말 어법 시간에 요런 게 이제 다 내신 대비 다 내는 유형들이거든. 요런 걸 하나하나 다 챙길 거예요. 학교 내신 대비해서 요런 식으로 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그래서 웨더가 대만 된다. 두 가지 이유로. 8번 틀린 사람? 8번 없습니까? 틀린 사람? 자, 8번 넘어갈게요. 8번은 뭐 내용 쉽네. 자, 9번 틀린 사람? 9번? 없어요? 자, 해석을 해볼게. 자, 9번은 민서 했나? 해석? 아까 했나? 민서 해보자. 9번. 이렇게 형광펜 된 거 이제 제가 다 해석을 시킬 거예요. 오케이. 전부 다. 동사로 쓰이거든. awake 뜻이 뭘까? 무엇을 목적어 있네? 깨우다라든지 깨우다. 깨웠다. 혹은 일깨웠다. 누구를? 국가들을 일깨웠다. 어떤 국가? 개도국? 개도국보다, 개도국도 괜찮고, 언더디벨롭까지 뭔가, 개도국을 하자. 디벨로핑 혹은 언더디벨롭, 발달이 덜 되니까. 개도국 세계에 있는, 개도국가들을 일깨웠다. 효림 앞에 봐. 인정. 자, 그 다음 보세요. 유튜브 정보 해석이 중요한데. 자, 이러한 차이점들이, 얘네를 일깨운 건, 목적이라기보다는 일깨운 것 자체가, 이제 뭐 어떤 차이점이란 게 지가 인격을 갖고서 누굴 깨우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죠? 즉, 투부정사가 나왔는데 앞에 상황 자체가 주어의 주어는 그래서 차이점이죠. 주어의 의지와 상관이 없는 내용일 때는 이때 투부정사 뒤에서는 결과가 돼요. 그 결과 뭔 말이에요? 가장 자연스러워. 목적이 아니란 말이야. 일깨웠고 대다수의 개도국들을 그 결과 뭐했다? 찾다라는 얘기는 추구하다 쫓다 이런 그 결과 추구했습니다. 무엇을? 모트가 나왔기 때문에 모트 AMB죠. 문제 쉽지, 그지? 경제적인, 그리고 political, 정치적인, 뭐, independence, 독립을 추구했다. 머리가 생각이 깨어나서 경제, 정치적 독립을 못 사는 나라들이 추구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투표정사의 결과 잘 기억하시고. 자, 11번 틀린 사람. 자, 보트로 했지? 보트로. 했다면 뒤에 이게 무조건 사이즈가 돼야 돼. 모든 뜻이 뭐기 때문에 이게 둘 다기 때문에 양쪽 모두 다. 아까는 반대의 내용이 나온 거죠. 어제 사이즈가 났기 때문에 보수였고 이건 지금 단수기 때문에 이도가 둘 중 하나, 둘 중 한쪽 이렇게 돼요. 해석은 해볼 필요가 전혀 없어. 이거는 100% 정확 예외상이 없습니다. 모든 둘 다 뒤에 복수 명사 이렇게 돼요. 자 12번으로 가자. 쉬워요 이거. 11번은 12번 이거 해석을 해보자. 민정이 해볼까? 12번 상원이 아까 했나 해석? 아니었나? 민정이 먼저 하고 상원이 하자. 자 12번 갑시다. 동격이에요? 야생은 탐사? 야생이죠. 황무지라고도 하고 야생 상태로 황무지라고 황무지. 자 익스플로어 탐사에도 온 거예요. 황무지 탐사에서의 전문가인 대니얼 문이라는 사람이 동사로 갑니다. was asked 질문을 받았다. 물어보다라는 동사가 나오네. 접속사태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화법의 개념으로 뭐다? 뭐 인지 아닌지를 질문 받았다. 왜 됩니다. 또 동의가 뭐가 있고 뭐도 되고 if서 되고 이 경우에 뭐인지를 그지 잃었던 적이 있는지를 당신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탐사한 사람이니까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로 왼으로 묶여요. 그때 자 보세요. orient가 뭐지 동사로? 자 orientation이라는 단어 우리가 많이 봤죠. orientation 그지? 이거 뭐니 orientation이? 처음에 그지 이거 이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뭐가 어떻게 프로그램 어떻게 진행될지 알려주는 거잖아. orient가 뭐길래 방향을 잡아주는 뜻이에요. 그 orientation 뭐니 그럼 이건 방향을 알려주는 거 방향을 앞으로 수업의 방향은 이렇게 된다. 그게 OT라고 하는 거야. 처음에 하는 거. oriented가 뭐냐 그럼 방향을 잡아주다. oriented는 뭐니 방향이 잡혀진. 디스는 뭐니 그러면 방향이 디스는 부정이 되죠. 뭐지? 뭐지 그럼? 방향을 잃어버리 이렇게 돼요.
방향을 잃어버린. 그래서 다시 봐봐. 그의 대답은 뭐였다? 바로 a couple 한 이틀 정도 돼요. 이틀 정도 동안 방향을 잃었지요. 아마도 말이죠. 그런데 lost never 이거 뭐라는 거야? 방향은 잠깐 잃어버린 적 있지만 이 lost가 받는 건 lose의 PP를 뭐니 이건 길을 잃은이에요. 길을 잃은. 이틀 정도 내가 방향은 잠깐 잃어버린 적 있지만 길을 잃어버린 적은 없다. 나 길 되게 잘 찾는다. 이런 얘기야. 그 얘기를 이렇게 부어체로 표현을 했다고 해서 disoriented라는 단어를 알아두시고 13번 틀린 사람. 자 보세요. 요거 아까 그러면 보자. 설명이 좀 일부 되지 않았니? 일단 자 그는 많은 책을 자 이거 S가 왜 안 붙었지? 이거 과거동사죠. read 과거동사. 그는 많은 책을 읽었어요. 이 책은 설명해줬던 책인데 how to sail 뜻이 뭐예요? 어떻게 항해를 하는지를 설명해줬고 자 그 다음 and로 연결돼서 뭔가 책에 대한 설명이다. 또 뭘 설명해줬냐? 일단 should 때문에 일단 딱 걸리지. 왜? 의문사 문장이 지금 다른 문장 뒤로 들어갔잖아. 그럼 뭐가 돼야 된다고? 의 주동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what a commander should do까지 이렇게 should가 뒤로 들어가야지 의 주동이 완성이 되는 거죠. 간접 의문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상황 속에서 commander 그 대장이라 할까? 지휘관? 지휘관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와 어떻게 항해하는지에 설명을 했던 많은 책들을 읽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아니면 좀 더 완벽히 맞춰주려면 and 앞과 뒤는 형태까지 맞춰주면 더 좋기 때문에 이거를 뭐 how 지금 commander도 괜찮은데 people 하자 how people 하고 아예 절로 맞춰주자 should sail 이렇게 맞추면 좀 더 근사한 문장이 되죠 절과 절로 이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도 되긴 돼요 어법상 틀렸다고 볼 수 없어요 어쨌든 포인트는 간접 의문문으로 should가 먼저 오면 안 된다 라는 게 포인트고 자 14번 상원이가 해석을 해볼까? 자 이거 뭐죠 여러분? accommodate 이란 게 원래 동사예요 어? 그렇지 뭔맛을 원래 기본적으로 accommodate 뭔맛을 수용하다라는 뜻이 수용하다 받아들이다 근데 이게 사람을 수용한다는 얘기는 뭐다? 받아서 재우는 거거든 그 숙박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accommodation은 명사로 뭐다? 숙박시설이 돼요 해보자 보러 간 뒤에 그는 자 요거는 외운 적 없어 그냥 문맥이 밖에 하면 돼 come up to 그는 뭐 했다? 나갔다야 come이니까 왔다에 가깝지 up to 어디로? 사무장 그냥 뭐 일하는 사람이에요 좀 높은 사람 일하는 사람의 책상으로 사무장의 책상으로 그러니까 사무실로 다가왔다 그리고 동사 2예요 요구했다 그 require 요구하다. inquire 뭐다 이건? 문의하다 물어보다. 물어보다는 단어네? 뒤에 뭐가 와야 돼? if가 와야지. 똑같은 거야. 화법의 개념으로. 물어봤습니다. 뭐인지를 바로 그 뒤에 그가 떠날 수 있는지. 자, 떠나다는 뜻도 있지만 봐봐. 그의 valuable이라는 단어를 보면 떠나다는 어색하죠. valuable 뜻이 뭐니? 형용사로는 귀중한. 근데 s가 붙었다는 게 명사죠. 뭐다 그럼? 귀중한 거. 뭐다? 귀중품이에요. 그 귀중품을 떠나 이상하지? 귀중품을 남겨둘 수 있는지 어디에? 바로 배의 safe 명사로 뭐지 이게 안전한 거? 금고입니다 금고 배 금고에 귀중품을 남겨둘 수 맡길 수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자 15번 틀린 사람 15번 틀린 사람 없어요? 넘어갈까요? 자 16번으로 가자 16번 해석 안 하는 사람의 민채 해보자 특별하다 스포츠 중에서 특별한 놈이다. 자, 지구를 했구나.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인서치는 그럼 왜 안 되느냐? 인서치는 서치가 뭐니 이게? 그러한 이런 뜻이죠. 형용사나 혹은 그토록 부사로. 그러면 인서치 대 원래 말이 안 되는 인서치 대 이렇게 그 묶인다고 묶이 이렇게 묶일 수가 없어. 그러한 것에서 그러한 아이스하키에서로 묶여요. 그 문제는 뭐냐? 이렇게 묶었을 때 주어 동사가 있지 뒤에도 뭐니? 팀들이 자주 경기한다 주어 동사로 뒤에 경기한다 뒤에 목적어 필요 없어요 그들은 자주 서로 다른 팀원의 숫자와 선수 숫자와 함께 경기한다 그때그때 선수 숫자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뒤에도 주어 동사로 완전한 문장이 있죠
중간에 이을 수 있는 접자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한 스포츠에서 그러한 관에서를 묶어버리면 앞에 있는 주어동사랑 뒤에랑 주어들 뭐 얘는 뭐 엔드레드 이런 게 없단 말이야. 그래 될 수가 없어요. 일단 얘는. 그러면 인데스 왜 되느냐? 잘 보세요 여러분. 인데스 뭔지 이거 중요합니다. 자, 인데스는 정체가 뭐냐면 인 대시 있는데 요 사이에 더 센스가 혹은 어 센스가 생략된 구조예요. 요 대신 역할이 뭐냐? 앞에 있는 명사 이꼴 뒷문장 완전한 문장을 이어주는 동격이 되십니다. 그래서 뜻이 뭐가 되냐? 바로 주어가 동사 하다는 센스 점에서 이렇게 되죠. 인데. 그래서 어법상 맞는 겁니다. 인데시라는 게.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대슬 뭐 대도 이게 이걸 노린 거거든. 어? 플레이 되게 목적 없네. 불완전한 문장이네. 그럼 이 대슬 뭐일 것이다? 관계 대명사겠네. 관계 대명사 앞에 전치사 쓸 수 있어 없어? 관계사 대답에 전치사 쓰니 못 쓰니? 못 써요. 관계 대명사는 다 되지만 앞에 전치사 오는 거를 못 봐. 그래서 이건 절대 될 수가 없지. 그럼 이거겠지. 이렇게 찍게끔 혼동시키는 건데 애초에 이 대슬 뭐가 아니다. 애초에 관계 대명사가 아닙니다. 뒷문장은 완전해요. 보기와 다르게. 경기한다. 이렇게 되고. 그럼 이 대는 뭐다? 접촉사겠네? 아, 이거의 줄임말이구나. 팀이 자주 경기한다는 그러한 점에서 주요 스포츠 중에서 독특하다. 이렇게 돼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인데이라는 걸 머릿속에 넣어줘야 돼. 인더센스 대해서 줄임말로 주어가 동사하다는 점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17번. 틀린 사람? 이건 없지? A nor B는 쉽고요. 자, 18번으로 가자. 지원이 해보자 해서. 18번 해서. 북미에서. 북미를 하면 주로 어디를 가리키니? 북미. 미국 플러스 캐나다를 주로 북미라고 그래요. 북미에서. 부모님에 의한 신체적 벌은? 신체적 벌. 그래서 뭐다? 체벌이 있는 체벌. Physical punishment. 체벌은? 답이 이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왜 그러지? 자, 이걸 알고 있어야겠네. As long as가 뜻이 뭐다 이게? 접촉사입니다. 그렇지. 주어가 동사하는 한이란 접속사예요. 왜 접속사가 필요해? 신체적 체벌은 보여진다, 여겨진다 나왔지. 주어동사 나왔죠. 그 다음에 신체적 체벌, 어쨌든지 간에 주어동사잖아. 주어동사끼리 이어주려면 중간에 뭐가 필요해? 접속사가 반드시 있어야지. 얘는 접속 없잖아. 이어줄 수가 없죠. 자, 그 다음 이어서 해볼까 그럼? 그렇지. severe 뜻이 뭐라고? 극심한, 심한이에요. 그 체벌이 심하지 않는 한 부모에 의한 체벌은 여겨집니다. 뭐로? 그렇지. discipline이란 건 훈육입니다. 혼내는 걸 말해요. 바로 뭐에 의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필요한 훈육이라고 is seen 여겨집니다. 해석이 이렇게 맞지. 그래서 여러분이 머릿속에 넣어야 될 건 as long as가 뭐다? 접속사다. 주어 동사끼리 이어준다. 자, 19번 해볼게요. 19번. 자, 우리 효림이 해보자. 좀 기네. 해필 긴 거 걸렸네. 청소년들은 자, 전체 구조 not A 두 개 있고 but B가 돼요. 그래서 해석으로 보면 but B가 맞다. 일단 자, 해보자. 뭐가 아니라 하지 않고 그리고 요부터 어떤 행동 가출의 행동의 behind, 배후에 있는, 뒤에 있는 motivation 뜻이 뭐예요? 동기는, 왜 가출하는지 그 동기가 뭐가 뭐가 아니래? 욕구가 아니다. 뭐를 위한, 뭐에 대한 욕구? free will, 뭐니? will이 명사로 뭐죠 여러분? 의지란 뜻이 있고, 다른 뜻도 뭐가 있지? 여기서 의지가 맞고, 다른 뜻도 죽은 사람의 의지를 담은 편지, 뭐다? 죽은 사람의 의지가 담은 편지, 뭐다? 유언장이란 뜻이에요, 유언장. 둘 다 알아두죠. 명사는 의지. 자유의지에 있어서의 욕구가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한 가출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뭐 부모님 학대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하고 여기까지가 not A입니다. 그 다음 그게 아니라서.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 but B다 이렇게 돼요. 뭐다? 요거부터. escape 뜻이 뭐죠? 탈출. 탈출하려는 즉각적인 욕구입니다. 해석을 해봤더니 not A, but B가 맞네. no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 no는 뭐뭐도 역시 아니다라는 뜻이거든. 그럼 봐봐. 앞에 거 두 개 A 둘 다 아니고 또 탈출하고자 하는 즉각적인 욕구다 아니다. 그러려면 뒤에서 그게 먼저 설명해야지. 그치? 어떤 욕구인지. 뒤에 보면 10대 아이들은 보통 항상 flee가 뭐예요 이게?
달아나다면 달아나고 있는데 무언가로부터 어떤 누구로부터 달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다? 아, 달아나고자 하는 그냥 즉각적 욕구다가 돼야 맞는 거지. 그러려면 노가 아니라 법이다가 돼야 해석성 맞는 거죠. 어법하고 해석을 같이 겸비한 어법이에요. 노는 뒤에 것도 역시 아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러면 뒤에 거랑 내용이 맞지가 않아. 그래서 그들은 달아나고 있다라는 걸로 맞추려면 즉각적인 달아나고자 하는 즉각적인 욕구다라고 법비로 이어줘야지. 그래서 거짓이 될 수밖에 없다. 됐죠? 자, 여러분. 자, 지금 단어 시험을 지금 볼 거고요. 단어 시험 보고 바로 그 뒤에 실전어법 1번부터 10번도 오늘 풀 거거든요. 그걸 바로 풉시다. 그 풀면서 쉬세요. 풀면서 쉬는 시간 오늘 따로 갖지 말고 할 게 많아서 일단 단어 시험을 먼저 보시고 그 뒤에 실전어법 바로 풉시다. 지금 바로 시험지 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서 바로 봅시다. 집어넣으세요.